지난 태풍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말 동안 예정됐던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연기됐고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콩레이는 현재 강도 강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는데 전남 지역은 내일 토요일 새벽부터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로 강수량은 아주 많을 걸로 보고 있고요. 강풍 반경 400km까지는 전라남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광주 전남 지자체들은 이번 주말 요일 예정된 축제를 미루거나 축소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개막하려던 여수 동동북 축제는 다음 달로 미뤄졌고 여자만 갯벌 노을 축제는 닷새 연기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개최 예정이었던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를 이틀 연기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충장 축제는 오늘 저녁 예정됐던 개막식을 이틀 연기했고 곡성 심청 축제는 개막식을 취소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를 견뎌내고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은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좀 저기에 좀 수확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벼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수확할 시기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폭염이나 또 내지는 잦은 강우 그리고 또 뭐 가을녘에 또 태풍이 와가지고 진짜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민들은 긴장 속에 태풍이 별다른 피해를 내지 않고 비켜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